안녕하세요. 생생정보 아빠맨입니다. 오늘은 영국 브렉시트 이야기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일단 먼저 영국을 알아보도록 하죠. 영국은 양원제를 채택한 입헌군주제로 국가 원수는 왕이며 정부 수반은 총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영국의 정식 명칭은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인 연합왕국이죠. 간단히 줄여서 United Kingdom이라고 하죠. Great Britain이라고 부르는 England, Scotland, Wales, 북아일랜드를 각각 행정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우리가 흔히 영국으로 알고 있는 곳은 잉글랜드 섬이 산업혁명 18세기에 비롯된 근대 자본주의와 의회 민주주의 발상지라고 보기도 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국가 중 하나죠. 지금도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 나라 중 하나죠. 19세기 말 빅토리아 여왕 치세 때 절정을 이룬 대영국. 규모가 얼마나 방대했던지 수많은 식민지를 지나는 동안 그 시차로 인해 계속 해가 떠있는 낮의 제국, 즉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도 표현했었죠. 지금도 여전히 영연방의 형태로 세계에 퍼져 있어 아직도 해가 지지 않고 있고, 지금은 조금 뜸해졌지만 2-3년 전부터 꾸준히 뉴스에 오르내리는 브렉시트와 영국에 관해 이야기 드려봐요. 먼저 브렉시트는 간단히 영국의 유럽연합을 탈퇴를 의미하는 용어로, 영국을 뜻하는 브리튼과 탈퇴를 뜻하는 엑시트 합쳐져 만들어진 신조 브렉시트입니다.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영국이 유럽연합, 즉 거기에서 점점 큰 소리를 치지 못하는 점이 브렉시트를 자극하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유럽에 가까운 지리적으로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보다는 피해가 적었죠.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과 앞서 말한 경제력 우위였기에 유럽과의 관계보다는 점점 커지는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한 것이 영국의 선택이었죠. 하지만 유럽연합과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를 가깝게 하는 게 더 이익으로 보였던 것이 통합된 곳에서 리더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전후 복구 차원에서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그것을 하고 싶어 했어요. 영국은 리더를 갖고자 하였는데 자기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점점 시작되었죠. 그리고 유럽연합에서는 서로의 지역에서 원활한 무역이나 이동 등을 통한 각종 조약을 만들었는데요. 영국은 자존심 문제였던 것이라 보이는 역시나 많은 조약들을 가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경제대국 5위이며 EU의 순분담금 2위의 위치였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길 바랬죠. 하지만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도 잘 알듯이 독일, 프랑스 주도하에 추진된 것이 점점 많아졌죠. 자신들은 돈만 주고 힘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EU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도 들어보면 헨겐조약, 연합에서 자유롭게 인구이동을 허락한 이것에 대해 가입도 하지 않은 영국입니다. 또한 EU연합 시초인 ECS시 창설 멤버도 아닌 영국이었고 유로화도 사용하지 않는 곳이 영국인데요. 자신들의 시선으로 보는 관점으로 브렉시트를 국민투표로, 정치적 이유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영국의 입장에서도 EU연합에 속해 있으면서 꿀을 빨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인데요. 단일시장, 관세동맹, 영국기금 지원, 학술지원, 투자안정성,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독립억제 등등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익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정치적 이유로 캐머런이 총리가 되면서 자신의 공약인 브렉시트 탈퇴라는 국민투표 찬성이 이루어졌는데요. 자신들이 EU의 분담금에 대해서만 부각되었고 흑색 선전으로 인하여 캐머런 역시 그런 결과를 예상 못했다는 사실인데요. 황당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어버린 브렉시트. 아직도 브렉시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하드 브렉시트, 소프트 브렉시트라는 갈림길로 말이죠. 브렉시트가 현실화되었을 땐 영국과 EU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견해들이 많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이 선택으로 인하여 유럽에서 세계에서 점점 입지가 줄어드는 영국이 되어가게 만들어버린 것이 아닐까요?